안녕하십니까. 오늘 CNG TV 지식 방송은 이공계인의 행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할 내용은 이책 바보야 이제 이공계야. 이 책의 저자분이신 백승일, 김재정 두 분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공동 MC도 한번 자기소개 좀 하죠. 먼저 예. 여쭤봤으면 더. 네. 아, 저는 좀그 CNG 방송을 하는 조용식입니다. 근데 좀 CNG 방송을 하다 오늘은 특별하게 북포럼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좀 그 우리 고대표께서는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럼 고PD라고 아, 불러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조 박사님하고 제가 벌써 2007년도 네, 그죠? 좋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제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너무 하셔가지고 제가 이러지 마시고 CNGTV 같은 거 한번 그런 거 진행해 보시면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쭉 하고 계신 거고 정말 오랜만에 같이 둘이서 같이 MC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진행 맡고 있고 또 북포럼에서 저자하고 매주 수요일 날 저자와 토크쇼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두 분의 게스트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먼저 여러분들 오늘의 두 분의 게스트는요, 두 분이십니다. 한 분은 이제 백일승 대표님이시고, 또이 책의 출판사인 더하기 북스의 대표님이시고, 네. 또 김재정 교수님, 또 한양대 교수님이시고요. 자, 두분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하시죠. 먼저 백 대표님부터. 네.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의 백일승입니다. 제가 뭐이책 쓰면서 이공계 전도사로 지금 그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공계를 위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할 결심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오프라인은 한 몇십 명의 관객들. 네. 자, 그럼 이제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김재정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주로 우리 공대 학생들이 앞으로 이공계 분야에 진출해서 어떻게 행복과 성공을 누릴지에 대해서 그동안 강의실에서 진도 때문에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 한번 요약 정리해서 엮어보았습니다. 저이두 분은 네. 제가 인연이 특별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999년에 우리 세 사람이 일본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15년 전이네, 15년 전. 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우연하게 책 제목도 이공계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 저분 네명 다. 네명다 이공계가 오늘 MC도 보고 게스트 보고. 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다 해먹는 거죠, 우리가. 이공계도 이렇게 토크를 재밌게 할수 있다. 또 진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한 시간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먼저 백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IBM 글로벌 기업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쭉 계셨는데, 지금 이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면 또 더하기 북스 출판사를 또 만드셨어요. 좀 상당히 좀 생뚱맞거든요. 그동안에 커리어에 비해서는 생뚱맞은 건데, 네. 또 벤처기업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기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더하기 북스라는 출판사를 언제 만드신 거며, 왜 만드신 것인지요? 만들기는 한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네네. 만들었는데 제가 벤처 기업을 하다가 무사히 엑시트를 하고 나서 이후에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출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다는 의미는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고 적당한 깊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로서는 방송은 제가 능력이 안 되고 네. 아유, 지금 방송하실 필인데, 지금요. 패션은 방송 패션입니다, 지금. 출판사 사장님 패션이 아니라, 거의 방송의 패션이에요,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홍대 출판사 홍대에 있으시지 않으세요? 홍대 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이 세상에 적절히 메시지를 던지고 또 반응을 보고 하기에는 아주 좋지 않을까.
특히나 뭐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 주제는 제가 살아왔던 경험, 그 다음에 이공계로서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출판사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판사는 뭔가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뭐 출판사 하면서 돈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 평생 사업을 했으니까 돈 버는 일에는 경험이 많고 자신이 있습니다. 출판사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책이 첫 번째 책입니까?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군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게 이제 책 표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아까 잠깐 만나보니까 이 책 표지를 좀 바꾸시려고 또 하시는 것 같던데 뭐 좀 이 책의 표지 어떻게 바뀌실 건지 갖고 오신 거 있으십니까 혹시? 네, 가져온 거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관객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뭐 워낙 첫 번째 책을 출판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경험이 없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놓고 반응을 보면서 수정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출판한 지 한 달 만에 여러 사람의 반응을 들었고 전문가들의 반응을 들어서 다시 수정한 게 이제 이 모양의 이제 표지가 됐습니다. 좀 더 이공계답고 좀 더 메시지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어떤 스님이 쓰신 책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그, 스님이 쓴 거야. 스님이 뭐, 바보야, 뭐, 응? 뭐, 이렇게 머리를 비워라는 것처럼. 아, 나는. 나 어떤 스님이 쓴 줄 알았어요. 누구 봐서 난 드론 책인 줄 알았어요. 요새 무인기.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시집처럼 보인다. 아, 네, 시집같기도 하더라고요. 시집같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더하기 북스로 봐서는 이 책이 첫 번째 책이지만 우리 백일승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쓴 책으로는 두 번째 책입니다. 아까 그 뭐야 저서에 보니까 2000년도에 거기 공저가 있더라고요. 엔지니어 인생에는 엔지가 없다. 이 제목 누가 지었어요? 카피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카피 누가 지었습니까? 이 카피. 출판사에서 당시. 출판사에서. 당시 김영사에서 제목을. 근데 그 김 교수님이 이거 말고도 그 저서가 그 전에도 있어요. 카티아에 대한 캐드 책 전문지. 카티아로 배우는 캐드 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사실은 김재정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그 전에도 많이 알았었는데 이제 같은 분야 쪽이고 근데. 나는 우리 김 교수님이 굉장히 그 편안하게 산 줄 알았어요. 그냥 그 공부하고 가서 그냥 그 뭐 이런 연구소에 있어 한국에 와서 교수 다시 자기 모교에 와서 근데 책을 보니까 굉장히 뭐 불안하고 아니 힘들고 학교도 뭐 그 MIT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아 저분 뭐 숙제 다 편하게 공부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셨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질문이 이제 MIT 공부하셨을 때 그다음에 이제 왓슨 IBM 그 왓슨 연구소 그런데 있었을 때 어떻게 그 살아남았는지 왜냐하면 여기 뭐 천재들이 뭐 우르글 대는데 잤습니까? 과학적인 것도 그렇고 여기서 가서 굉장히 그 남이 나라에서 가서 그런 연구소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실은 이제 책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1차 시험이라고는 붙어본 게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1차 시험에 떨어졌고 또 대학도 1차 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는데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바로 MIT를 간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MIT나 이런 학교들은 뭐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그 무슨 당시에 예비고사 뭐 수석 입학 뭐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 뭐 주로 그런 사람들만 가는 데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당시에 제 실력에 맞는 뭐
그 학교도 아주 명문이지만 조지 워싱턴. 예, 조지 워싱턴. 어, 이름도 좋은데 조지 워싱턴. 예. 거기서 석사학위를 하고 네. 이제 석사학위를 하면서 제가 아, 대학 교재를 보니까 MIT의 교수님들이 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한번 미국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데 네. 박사는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을 MIT밖에 안 했어요. 네.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다른 길을 가리라. 근데 지원을 하고 한 6개월 뒤에 입학 그 합격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 처음에 그걸 받아보고 아마 사무차고인 줄 알았어요. 워낙 이제 김이라는 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숙사를 구하러 이제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갔는데 MIT가 있는. 그때 한국 학생이 저를 이제 여기저기 실험실에 조교 자리도 알아보고 해서 자리를 이제 알아보러 여기저기 실험실을 다니는데 그 로봇 실험실에 데려가서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인사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제가 이제 나는 이제 김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환영한다 그러면서 참 너 안 됐다. 왜요? MIT 오게 된 거 참 그 배드 뉴스다. 앞으로 너가 이제 고생할 거 생각하면 자기는 측은한 마음이 든다. 겁을 확 주더라고요. 그 아까 우리 이제 그 조 박사님이 어떻게 생존을 했냐 했는데 사실은 뭐 미국의 환경이라는 게 공부밖에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갔더니 뭐 전부 아주 뭐 수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천재들 뭐 주로 이런 거예요. 미국 뭐 52개 주에서 뭐 1등 2등 막 모였다 그러고 뭐 쟤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온 뭐 전무후무한 수제라 그러고 이제 책에도 이제 죄송합니다. 그 비군이란 학생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제가 과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목이 메이네요. 물 드세요, 물. 눈물이 날 정도로 목이 메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책에서 또 수업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제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그 우리 한국의 그 토양에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들이라면 미국의 어느 대학교 가서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다. 생존이 아니라 리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감을 제가 MIT에서 5년 지내면서 굉장히 그 확신을 가졌고요. 자신감과. 그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가장 큰 뭐야 요소가 뭘까요? 그렇게 결국 공부를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한국서 공부할 때는 어떤 그 1차의 실패에 대한 많은 그런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자신감의 결여 이런 것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열정을 빼앗아 가버렸고요. 예, 고맙습니다. 또 그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그 처음에 대학교 들어오면 뭐 1학년, 2학년 때까지 노는 게 또 공부를 하는 게 또 열심히 하는 게 어떤 오히려 대학 생활을 잘 못하는 그동안 고등학교 생활에 너무 이제 억압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지금 대학생들도 보면 1학년 때는 좀 주로 어떤 취미 생활이나 동아리 생활 이런 거에 전념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잃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학교에서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문제 학생들 지도할 때도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들인데 대학교 들어와서 뭔가 처음 시작을 잘못해서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제가 진로 상담을 조금씩 하면서 또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씩 단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라서 저희가 엔지니어 인생은 엔지가 없다 책을 내고 나서 우리 백일승 대표님께서 작년에 책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제안했을 때 사실 저는 내심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책을 쓴 이후로 제가 15년 동안 또 많은 걸 느껴왔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 꼭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정리할 수가 있었죠. 네. 사실 왓슨 연구소도 굉장히 그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그렇죠. 점심 먹으러 이 식당에 가면은 이제 우리 줄을 쫙 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 매니저가 소개를 해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은 뭐 노벨 뭐 물리학상을 몇 년 때 받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또 언제 받았고 예, 그런 데서 하면서 제 스스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자신감과 열심히 하면은 그게 어떤 생존의 필수 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각 저자님들 각자 좀 아까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오늘 주제 이공계 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먼저 대표님 그 책에 보면 그 이공계가 요새 뭐 이공계 기피증 하면서 이공계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셨는데 뭐 다른 과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공계가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네. 예, 이 시대에 가장 크게 변화를 주도하는 게 과학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돈은 아니고요? 돈? 아 돈이죠. 결국은 네. 돈인데 네, 네. 글로벌 경제 전쟁의 시대인데 네. 뭐 요즘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전쟁의 시대다. 네. 그럼 결국은 그걸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과학과 기술을 주도하는 이공계가 할 것이다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또 우리 동양에 보면 중국이나 과학과 기술을 근거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어떤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도로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더 이공계로 좋은 인력이 가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네. 기회는 이공계에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 같이 이제 이공계를 많이 우선 인재들 많이 안 가잖아요. 네. 이건 기피층이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군도 이제 쇠퇴하려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네.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군도 다 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선진국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경제 전쟁에 져서 네. 국가 전체가 예를 들면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제가 가진 확신이고.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같이 이런 책을 한번 써보자고 결심했던 거죠. 네네네. 네, 네. 저는 그 이 책을 읽으면서 예. 그 이제 두 분이 같이 썼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내가 썼다, 저거는 내가 썼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 이공계의 그 어떤 그 우리나라랑 체계는 다르지만 거기는 공산 독재이기 때문에 네. 뭐 처음에 이공계 출신들이 리더들이 이공계 출신이 많다. 또 처음에 경험을 그 외지 같은 데에서 조그맣게 쌓으면서 점점 커다랗게 성장시켜 준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는 저도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기계과 이런데 대학원 이런데 나온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안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공계를 계속 공부하는 대학원이나 이런 데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도 정말 이거를 자기가 좋아해서 어떤 정열을 가지고 하는 건지 또 하나는 이제 그 회사 같은 데서 이런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이공계 출신들이 그 뭐라 그럴까 대우를 못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구조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공계에 대한 전문 지식 때문에 그 문과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약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래서 뭐 질문이 굉장히 복잡해서 먼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공계가 뭐 그때 IMF 때도 그렇지만 예. 조직에서 찬밥 신세라고 예. 여기잖아요. 네. 지금 많이 그렇게 하는데 피해 의식들이 많은데 네. 그것이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의 문제인지 그럼 그 좀 네. 왜 그런지 결론부터 말하면 네. 저는 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의 문제. 네. 뭐 제 스스로도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한국 IBM에서 했는데
이사의 이사 승진에 실패를 했다 이거죠. 네. 이게 뭐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내가 시스템 엔지니어로 어떤 일을 했고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시스템 엔지니어셨어요? 예. 야,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왜 나를 캠 사업부 실장을 이루셨으니까. 근데 뒤에 사실은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직원들을 관리하고 인사 관리를 해보니까 네.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승진을 시킨 게 맞지. 기술을 잘 알고 그다음에 지식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시킨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게 팀이면 팀장, 네, 그다음에 그게 사장이면 사장, 네. 국가의 리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맞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당시 봤을 때 가장 그 자리에 능력이 합당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공계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내가 아는 게 이만큼 많고 내가 개발을 다 했는데 네. 나는 왜 중정이나 사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공계들의 약간 그 개인적인 착각이지 조직이나 사회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그 조직에서 이공계가 뭐 정치라든지 예. 줄을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능력 뭐 개인의 그것 때문이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능력이나 경험, 실적 경험. 때문이라고 네. 봐야 되는 게 좀 옳다고 봅니다. 아. 정치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 승진 못한 이공계들의 뭐 변명이나 네. 막 그런 것도 있어야 또 핑계를 잡을 거니까. 네네. 근데 저는 요거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보잉 같은 데서 일하다 보면 엔지니어들이 그런 그 매니저 역량을 가질 기회를 주는데 예. 한국에서는 그런 역량을 주지 않고 그 같이 싸우면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 예. 이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네. 너무 기술 오리엔티드 돼서 예. 좁은 시야로만 보지 네. 말아라. 사실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게 이제 그 말이 회자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우리 97년도, 98년도IMF 때 그렇죠. 그때 네. 기업하고 정부 연구소에 있던 이공계 출신들 한 15,000명이 해고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이공계 기피 현상의 방아쇠를 당겼는데 사실 일본이나 미국은 그 10년 전, 80년대부터 벌써 이공계 기피 현상이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나 미국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제조업 특히 이제 일본이 우리 한국과 비슷한데 부모님들 세대에서 어떤 제조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일본의 자동차 회사라든지 네네네. 전자회사들 네.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기술도 네. 많이 개발하고 그랬는데 그 2세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 걸 보고 기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리고 막상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해 봤더니 어렵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IMF를 지나면서 우리한테도 이제 피부로 이제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공계 학생들 비율은 보면은 한국이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졸업생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비율을 보면. 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아까 우리 백일승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학생들이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전공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졸업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그 퓨전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이중 전공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네. 무슨 공학이나 인문학 이런 핵심 과목을 들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이나 소양을 넓혀갈 수가 있는데 또 많은 학생들이 보면 그걸 가지고 어떤 전공을 최소한 졸업 학점 정도만 듣고 나머지는 좀 학점 따기 쉬운 과목들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공 지식은 부족하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실은 가령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으려면 지원자가 엄청 많다는 거는 신문에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30대 1, 100대 1. 네네. 근데 기업에서는 많이 지원하지만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실력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없어서 기업은 인재난,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직난. 네. 지금 이게 이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공계 깊이 현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저는 뭐 이걸 이공계 인플레이션이다 얘기를 합니다. 네. 아, 이공계 졸업생이 그 우리 OECD 국가의 높은 편입니다. 35%가 총 전공 중에서 이공계를 선택하고 있고 작년 2013년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CEO의 48.몇%가 이공계입니다.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제일 많습니다. 네. 아, 인문계 사회계 합치도 네네. 40%가 안 되는데 네네. 그러면 이걸 이공계 천시다 깊이라고 봐야 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에 취직할 때 요즘 인문계 출신들 취직 못합니다. 네. 이공계 취직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들 평균 80% 이공계를 뽑으니까요. 80%가.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한 대로 기업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네. 것은 일종의 그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이공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가치보다 교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우선 인력이 많이 가져야 되고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네. 이 책에서 그 10만 양병설이라는 네. 거가 엘리트를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뭐 그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건 네. 이제 국가 정책적인 건데 네. 제가 저희들이 이 책에서 강조한 이야기는 실제로 현상은 보면 이공계로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고 그러나 수요는 많은 네. 이 이공계 인플레이션 현상인데. 네. 이걸 들고 나와서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치유가 힘듭니다. 네. 우선 이공계들이 행복해야 되겠다. 이공계 개개인이 행복하면 자연히 많은 사람이 이공계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 현실은 지금 이공계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공계가 그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두 분이서 만약에 각자가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네. 지금 정책을 딱 하나만 할 거라면 이공계를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 정책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백 대표님하고 김 교수님 하나씩 한번 말씀해 보시죠. 대표님부터 먼저. 뭐 하시겠어요? 아, 이거 책 사서 보면 되는 거. 아니요. 뭐 하시겠어요? 그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다면 나는 예. 딱 하나만 한다면 이공계들이 네. 개인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공계들이 스마트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의 수요에 대해서 좀 더 스마트해지자. 미래를 좀 볼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책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까부터. 네. 수요가 있는데 그 네. 수요를 이공계 개인으로서는 따라가줘야 되고 네. 그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네네네. 네. 김 교수님 뭐 또 다른 관점 있으십니까? 이공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공계가 네.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뭐 세속적이죠. 월급 많이 주고.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오랫동안 네. 일할 수 있게 네. 해주고. 사실 이공계 이제 뭐 다른 사실 인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공계가 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그 수학, 과학 뭐 두 분도 수학, 과학 좋아하셨나요? 네. 뭐 고등학교 때까지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그 노느라고. 어려운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으로 나와서 대우를 받는 거 보면 아니라는 말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가령 뭐 일단 선을 볼 때도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네. 쪽으로 많이 또 선호가 되고요. 또 드라마에서도 보면 주인공은 주로 이제 의사나 변호사나 무슨 기업의 이제 뭐 그렇죠. 그 CEO 2세. 네, 그렇죠. 주로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공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기가 이제 저하돼 있고 또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어떤 수출에 우리가 굉장히 의존을 하는데 뭐 선박이나 또 무슨 화학, 반도체 이런 게 우리가 주로 이제 수출을 해와서 부를 창출하는 건데 막상 또 그 부를 향유하는 쪽은 보면 네. 또 이공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요즘 결혼을 한 33살, 34살 주로 이렇게 늦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한 35세 아기를 놓고 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가 12살 되면 47살, 48살쯤 되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명퇴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 늦게 결혼하니까. 그렇죠. 뭐 조금 일찍 결혼을 해도 결국 그렇죠. 대학교 네. 애를 대학교 네. 보내기 전에 명퇴를 걱정을 네. 해야 되니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근무는 좀 지방에 많이 있죠. 네. 주로 뭐 수원 정도까지 올라와야지 제일 이제 수도권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구미, 창원, 거제도, 뭐 사천 이런 쪽에서 이공계들이 포진하면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란 말이 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아까 질문하신 말씀에 대한 거는 세속적으로 좀 행복하게 해주자. 네. 자, 그 세속적으로 행복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IF 때 네. 15,000명이 이공계가 명퇴당하면서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에 대한 진로 선택에 되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물론 우리 여기서 뭐 그 방법을 다 처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고 그냥 개인한테만 다 치부할 수 없는 것 같고 뭔가 그 정책적이건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가만 이대로 있고 책만 이 책만 사가지고 읽어보면 되는 건지 예, 아니면 뭔가 다른 또 변화가 뭐가 필요할까요? 이 책 읽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이거 말고 이 책 읽는 거 말고 또 다른 변화가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일종의 네.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IMF 때 해고당하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찌그러들면 일자리 없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 결국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국민이 다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전체,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방향이나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공계를 자꾸 주장하는 부분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물론 IT 산업에 국한된 겁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인력을 보면 그 신문 보도가 하면 삼성전자가 인도나 베트남, 벵글라데시에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차리고 네. 소프트웨어 인력을 뽑습니다. 지금까지 한 3만 명 이상을 뽑았다 그러는데 오,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없습니다. 오. 또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없느냐? 아니 아까 대학교에서 35% 나온다면서 이공계가 35% 나오지만 소프트웨어 인력이 없다는 거죠. 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해서 그 네. 사람들이 기업에서 사용할 만한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IT 네. 산업만 보더라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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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학과가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아,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냐니까 소프트웨어 자체가 3D 업종이고 힘들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재가 없으니까 결국은 밖에 나가서 그 베트남이나 벵글라데시의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세워주고 가르쳐서 그 사람을 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면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결론은 뻔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책에서도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10만 양병설. 네. 우리나라 병력 특례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예를 들면 전공 불문하고 인문계라도 좋습니다. 아, 그렇죠. 전공 불문, 나이 불문, 대학 나온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컴퓨터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가지고 1년에 2만 명씩 병력 특례로 뽑자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이거를 딱 하니까 네. 생각나는 게 있지. 싸이가 이걸 한 거 아니에요? 싸이, 가수 싸이가. 아, 네, 네. 근데 뭐 싸이는 다른 걸 뽑아서 그런데 네, 네, 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네, 뽑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5년간 키우면 10만 명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줄 역할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잘하는 아이들만 뽑았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금융기관에 무슨 개인정보 누출되고 실제로 다 뒤집어서 보면 그 담당하는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소프트웨어 실력이 부족해서 뚫히는 겁니다. 네. 해킹당하고 네, 네. 10만 명을 키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2천 명만 하면 다 막을 수 있고요. 나머지 9만 8천 명 일반 기업체에 큰 기업체 말고 벤처 기업에 두 명씩만 배치를 하면 네.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 회사에 필요한 모든 스마트한 개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합니다. 네. 그럼 지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러면 이제 병력 특례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뽑자고 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렇죠. 왜 뭐 IT만 혜택을 주냐, 왜 소프트웨어냐, 뭐
개득해면 왜 안 되냐 따지고 네네.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 전략을 세워서 성장 가도로 나간다면 뭐 충분히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뭐 진짜 그런 이제 그 뭐 우수한 10만 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한 데서 그것이 꼭 뭐 소프트웨어 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 말씀하신 전공 불문 예. 인문계 출신인데 인문계 소위 요즘 융합형 인재인데 예. 그렇죠 인문계 나온 사람이 소프트웨어 못 잘하는 뭐 어디 있습니까? 잘하시죠. 인문계인데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나오니까 근데 요즘 와서 물론 책 제목이 이제는 이공계였지만 예. 저도 이과 나왔지만. 요새 이과 문과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이공계, 뭐 자연계, 막 그 사회학과, 인문계 이렇게 그걸 우리가 구태여 그거를 할 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수능에서 사실은 이과 문과를 나누고 있는데, 네. 뭐 저는 통폐합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통폐합을 하려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수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 당분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법이 뭐냐면 수의와 과학 과목을 수능에서 쉽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왜 문과로 많이 가느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네. 수의와 과학 과목이 힘들다는 거예요. 네. 어렵게 내니까. 그것부터 쉽게 내면 됩니다. 난 우리나라 교육부가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쉽게 하면 네, 저도. 학생들 대부분 다 이과로 갑니다. 예. 지금 70%가 문과입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의 네네. 전국 고등학교에 네. 30%만 이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왜 있냐는 거죠. 많이 가면 됩니다. 쉽게 내주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해라. 아, 대학 가서 공부하면 되죠. 교수님은 네.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네, 저도 통폐합 때문에 뭐, 과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 이과 문과의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 교수님들끼리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면은 공대생이면 누구나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수학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 공업수학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정말 포기하셨군요. 아, 네. 아, 제가. 그래서 공업수학에 학생들이 다 이제 질려버리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이었고요. 아, 예전에 보면. 우리 교수님들끼리 가끔 이제 그 농담 삼아 얘기해요. 과연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서 학생들이 네. 어디에 써먹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백대민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좀 쉽고 재밌게 그리고 이제 그쪽 분야로 나갈 사람 공대생들 중에서도 진짜 그렇죠. 그 어려운 네. 진짜 공학적으로 할 사람은 그걸 선택으로 해서 하게 하지만 그걸 필수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네, 공대 그렇죠. 공부가 어려운 걸로 인식이 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아, 생각이 그게 듭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전 그때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그게 잘 못한 줄 알았더니만 아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뭐 MIT에서 박사하신 분도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었구나. 원래가 어렵구나 그게. 예, 어려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어려워요. 저 그 왜 이과가 어렵냐 그랬더니 네. 수학하고 과학이 어려워야 네. 또 그걸로 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답니다. 과외 네. 공부도 하고 네. 학원도 하고. 근데 말씀해보면 전 전기과 나왔지만 그때 이제 전기과 교수님께서 전기회로나 전자기장 가르치면서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저한테 알려줬다면 제가 훨씬 더 흥미를 갖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쓰인지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공식하고 그막 수학적인 것만 하니까 네, 저같이 뭐 완전 이공계 적성이 아닌 사람은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교수님처럼 정말 지금 우리 그 대학교의 수학이나 이런 과학을 좀 쉽게 하고 나중에 사회에 가서라도 뭔가 그 필요가 느껴지면 그때 공부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구태여 뭐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랄 뭐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수학 뭐 이런 것들은 학문을 배우고 가르쳐주고 뭐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아, 서열. 게 서열하기 위해서 아, 네. 왜냐하면 뽑는 사람은 한정돼 있으니까 아. 그 문제를 이사해가지고 선별하는 거지 이게 네. 뭐 수학을 그래서 제가 수학 그렇게 사이트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이 문제를 나 이거 못 푸니까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걸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수학 교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가장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학 올림피아에서는 항상 1, 2위를 하는 이상한 구조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잘라내기 위한 거지 이게 사실은 진짜 수학을 변별력을 네, 변별력을 위해서 그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거 이공계라는 것을 수학, 과학 이렇게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도 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거 많이 좀 퍼뜨려서 많이 붙여야 되겠네 다른 분야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무조건 이공계를 오라오라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공계의 이런 기술들을 다른 분야에 자꾸 접목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엔지니어링 자체에 대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학을 뭐 공식을 배우면 어디 쓰인지 몰랐다 그러는데 네, 네. 저도 공대 나왔습니다. 저는 뭘 몰랐냐면 공학이 뭔지 몰랐어요. 엔지니어링이 뭐 하는 건지를 몰랐다. 네, 우리 네. 대학의 문제는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좋은 대학. 근데 옛날 교수분들이 우리나라도 네. 있지만 교수하는 분들이 네. 너무 유교적으로 해서 추상적인 거를 너무 많이 가르쳐줬다는 거죠. 뭐 네. 이거 하고 하면 이거 몸에 좋아. 니네들 뭐 하면 하는데 저도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우리 교수 선생님들이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근데 네. 그 제가 이제 수학과를 많이 들어갔는데 수학의 그 놈이라는 거를 놈이 일이라는 뜻이 일이라는 네. 기준이라는 건데 네. 계속 이제 문제 푸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세대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는 게 뭐냐면 그냥 교육시켜가지고 회사에다가 해결적으로 예, 찍어 투입하는 예, 네. 그런 데서 오는 좀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그 우리 제가 오늘은 인터뷰를 네.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네네. 제가 우리 고 대표님한테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네. 피아노과를 나오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고 네. 물어보면 고 대표님 뭐가 되죠? 피아노과 나오면? 피아노과 나오면요? 예. 네. 피아노과 나오면은 뭐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연주하거나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직업을? 피아니 뮤지션? 음악가?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네, 피아니스트. 네, 네. 그다음에 사범대학교 수학과 나오면 뭐 하십니까? 수학과 나오면 티처. 수학 선생님. 그죠? 네, 네. 공대 나오면 뭐 합니까? 공대 나오면 공돌이. 엔지니어. 엔지니어. 그래도 두 분은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공대 나왔으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엔지니어가 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제가 몇 년 전에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쓰면서 야 엔지니어링이 뭐냐 그래가지고 위키를 찾아봤어요. 다 전 세계에 있는 그 찾아봤더니 엔지니어라는 몇 년 전이면은 우리 조 박사님 박사학위 받고 난 예, 이후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 뭐 해야 되는 거에 이렇게 몰려갔지. 네. 내가 자기 성찰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네. 내 개인으로다. 네. 야, 이게 뭐 비행기 만들면 네. 뭐 내일까지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계산하고 이거면 뭐 실험하라 그러면 실험하고 근데 내가 혼자서 야 이게 뭐지 이게 그런 거를 질문을 나한테 던지면 주위에서 야 이상한 놈 아니야 너 뭐 십몇 년을 엔지니어 20년 네. 엔지니어였는데 엔지니어라는 거를 더군다나 공학 조 박사님 네. 공학 박사님이시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근데 왔는데. 제 생각에 이제 그 질문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이 뭐냐 그러면 네, 뭐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철학자들이 하는 정의는 인간의 궤적을 인간의 궤적 혹은 인간의 무늬를 따라가는 학문이라 그래요. 인간의 무늬를 따라가는 네. 학문. 그러니까 인간의 궤적을 따라서 거기에서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가져오는 것. 네. 그게 인문학입니다. 네. 궤적이라는 게 과거에 있는 궤적을 네.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공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굉장히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공대를 졸업하고 20년 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공학이 뭐냐 엔지니어링이 뭐냐 인문학이 과거의 궤적을 찾는 거라면 공학은 미래, 인간의 미래의 궤적을 찾는 거예요. 아, 네.
자동차 공학자라고 하더라도 그 뭐냐면 이 자동차를 타고 달릴 미래의 사람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맞는 자동차를 설계하는 그게 공학이다 이거죠. 네네. 모든 공학은 다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과거지향이라 그러면 네. 공학은 미래지향이다. 미래의 인간을 위한 학문이 공학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 그 공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자부심 느낄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인문학이 나왔어요 이 말인데 네. 요즘 그 이공계 하시는 분들도 뭐 엔지니어분들도 그분들도 뭐 철학책을 봐야만 되는 건지 뭐 어떻습니까? 니체 책을 봐야만 될까요? 어떻게 인문학은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요새 워낙 인문학도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이공계가 인문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뭐 그 이공계 전문이라 그러면 네. 이공계에 깊이를 더하는 게 좋고 아, 네. 인문학은 네. 취미나 양념 정도는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전공에 있어서 어떤 상상력을 본질이 있어야 되고 네. 그게 필요한 거지. 어떻게 사람이 뭐 두 개를 다 잘합니까? 네네네. 네, 네. 저는 뭐 인문학 열풍에 대해서 네. 뭐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공계인들한테는 자신의 전공이 주고 네. 인문학은 네. 양념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빌려올 수 있고 아이디어를 네. 얻으면 되는 것이지. 네. 이공계하는 사람이. 네. 자, 그럼 거꾸로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 오는 그 인재들을 야 이공계로 와 하는 것보단 이미 다른 분야 인재들이 많잖아요. 예. 그 많은 인재들한테 우리가 이공계 이런 것을 아까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접목시키려면 그 친구들이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이공계 그래 이게 중요하지 미래의 궤적을 그리는 건데 나 이 배워야겠다 하면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 배우면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음악하는 친구 뭐 인문학하는 친구 철학하는 뭐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사회학하는 친구들이 우리 이공계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로 그 배우면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드리니까 편집 디자이너예요. 네. 미술을 전공한 편집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그것도 35 넘은 나이에 여자가 네. 지금은 뭐로 변했냐면 데이터 시각 디자이너 바뀌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느낀 건 뭐냐면 자기가 편집 디자인 하고 있으려고 그러니 남이 해놓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꼭 프로그램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35살에 네. 프로그램을 배웠다 그래요. 배워서 지금은 세계적인 데이터 시각 디자이너에서 네. 야후하고도 같이 뭐 작업도 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IT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야는 저는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네. 좀 지금 우리 인간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자는 거죠. 직업을 꼭 하나 평생에 하나 가져야 되느냐. 예전에는 뭐 사람 수명 60이 뭐 기껏할 그렇죠. 때는 뭐 한 개의 네. 직업이 좋은데 지금 80, 90 다 삽니다. 네. 그 왜 직업이 하나냐는 거죠. 직업을 두 개 네. 갖는다고 가정을 네. 한다면 젊었을 때는 이공계 쪽 직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직업은 얼마든지 인문학이나 네. 할 수 있지 않느냐. 같은 생각을. 네. 네. 거꾸로 하면 굉장히 네. 어려워요. 아 나이 네. 들어서 하는 힘든. 아 어렵죠. 그 뭐 네, 네, 그렇죠. 왜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기 그래픽 코리아라는 데서 그 LG에 그 세탁기 디자인하는 친구는 문과를 나온 것 같아. 예술고를 나왔어요. 선화예고를 네. 나와서. 근데 이제 자기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캐드를 배워서 나중에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광의적인 엔지니어는 공대를 나와서만 뭐 이공계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엔지니어나 이공계라는 거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사람은 저는 다 광의의 엔지니어라고 엔지니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엔지니어를 처음에는 30대는 엔지니어가 되라. 그다음에 40대에는 엔터프라이즈 엔지니어가 되라. 그다음에 더 나이를 먹으면 엔터테인먼트 엔지니어가 되라. 아, 네.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 유명한 게 스티브 잡스 같은 친구가 저는
엔터테인먼트 엔지니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품의 엔지니어링을 그 일반에게 그 엔터테인먼트로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해서 네, 그렇죠. 사람은 그거로 사는 거지 뭐 기능으로만 네네. 물건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과 이과로 나누는 게 어떤 전문화된 측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네. 그 학생의 어린 나이에 그 사람의 재능을 네. 그걸로 완전히 이분화 시켜서 그렇죠. 나는 문과니까 그건 몰라도 돼. 또 이공계 쪽은 또 나는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양성을 상실하는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교육 시스템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가령 I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래밍이면 충분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네. 재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문과든 이과든 다 필수 과목으로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의 커리큘럼이 바뀌는 게 가장 효과적인 네. 그런 방법이 하여튼 요즘 거잖아요. 보면 그 뭐 인프라 자체가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구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옛날에는 돈 주고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구축해야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요즘 공짜잖아요 거의 다. 그렇다면 아까 뭐 편집 디자인 말씀하셨지만 모든 분야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공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그걸 좀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이공계화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방법론을 좀 이렇게 좀 잘 만드셔가지고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제 시청자 질문들 받아야 되니까 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한테. 두 분이 생각 각자 이제 아 정말 야 이공계 이 사람이 정말 참 멋있다 하는 분 롤모델 하나 있다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아 이 사람 참 멋있다. 그러니까 본인 빼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참 멋있다. 본인이 왜 본인을 빼? 아 본인 빼고 그럼 서로를 추천해 주면 되겠네. 아니 그러지 말고 안 되고 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참 멋있다. 내가 봤는데 뭐 유명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분 참 멋있 이공계인데 정말 아, 지금 사회 후배들이 봤을 때 정말 롤모델로 괜찮은 분인 것 같다.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어려운 질문 저한테 먼저 하세요. 글쎄 뭐 국내외에 그 네. 멋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국외를 먼저 할 테니까 네, 뭐 네, 네. 백선이 그 밸런스를 맞춰 줄 텐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훌륭한 그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 흔히 화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만든 거 보면 뭐 박격포, 네. 낙하산, 비행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어떤 예술가, 인문학과 뭐 해부학, 네. 공학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참 그런 참 진짜 멋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아닌가, 네네. 공학인이 아닌가 하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백두님. 저는 뭐 이게 좀 생뚱맞은 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세종대왕을 롤모델로, 이공계 롤모델로 네. 봐야 된다. 그건 문과입니까, 세종대왕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과 문과가 없어가지고. 근데 세종대왕을 보면 네. 정말 과학적인 발명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다른 그렇죠, 거 맞아요. 빼고도 네. 한글 하나만 보더라도 네.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알파벳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게 네. 한글입니다. 네, 네. 우리 그 성대의 모양과 입 모양을 가지고 알파벳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 한글을 만들어내는 머리가 네. 문과의 머리였겠냐. 예를 문과의 대표적인 송광정철 같은 사람이 네. 한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못 만듭니다. 시를 썼겠죠. 네. 시 쓰는 머리하고 한글 만드는 머리는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 이 IT에도 천지연같이처럼 굉장히 정보를 네. 몇백 년을 앞서본 거니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러면서도 이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고 네, 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편견 이공계는 리더십이 없다 네. 다 깬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네. 그 사람이 뭐 저 한 분이나 하나를 못했습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집현전에 있던 신숙주나 성삼문 다 이과형 전자였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니까 한글을 만들어낼 수 있고 네. 체국이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죠.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리더로서 끌어왔던 조선의 어떤 걸 세웠던 사람으로 보면 네. 저는 모델을 세종대왕으로 봅니다. 네.
나중에 세종대왕 이후에 한참 내려왔습니다만은 이순신 우리 역사야. 네? 우리가 우리 쪽을 본다면 우리나라 쪽을 본다면 이순신을 저는 엔지니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첫 번째 책에서 엔지니어 모델로 이순신을 내세요.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만든 거. 뭐냐면 미래를 상상한 겁니다. 일본 수군과의 전투를 상상했는데 일본의 배는 지역적으로 그 소프트한 나무를 씁니다. 그죠? 네. 거기다가 일본 배는 높아요. 그래서 뛰어내립니다. 아, 네. 그래서 백병전이 벌어질 때 이게 유리하군요. 그 일본 배가 유리합니다. 네. 그럼 이걸 깨는 방법이 뭐냐? 가서 부딪혀서 구멍을 내면 되는데 배 구멍을 네. 뛰어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거북선 내에 뚜껑을 씌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다. 미래를 상상해서 기존의 기술에 뭔가를 덧붙이는 창의. 네. 이순신이 해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선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우리 민족의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이공계적 소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질문에 답을 하라 그러면 저는 세종대왕이 모델이 아닌가. 아, 저 오늘 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공계라는 게 공업수학. 이런 게 아니라 세종대왕, 명현다비치, 뭐 이순신 장군. 네. 이런 게 이공계네. 생활 속에 있는 게 이공계네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 이제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 뭐 오프라인도 막 질문하실 분 질문 하시고요. 네. 뭐 마이크 질문, 온라인도 질문하실 분 질문 하시고요. 네. 자, 한대희님. 엔지니어드 마인드란 무엇일까요? 뭐 누가 아무나 말씀하시죠. 엔지니어링 마인드. 글쎄, 엔지니어링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항상 그 제조 회사에서든 신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없는 없었던 그동안 없었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네. 항상 새로운 거를 창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창작을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걸 잘 분석을 해서 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마인드라는 건 항상 주위에 있는 걸 잘 관찰하고 그걸로부터 뭔가 새로운 거를 네네. 끌어내는 게 무엇인가 항상 그런 관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프라인도 질문하실 분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두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백승일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친척 아니시죠? 네. 같은 네. 백일승 혹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관계가 많지는 않을 텐데. 저도 같은 수원 백씨라서 네, 네. 네. 그걸 떠나서 이제 벤처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20대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영의 능력들이 굉장히 대두되어 가고 있는데 20대 이제 그런 이제 나중에 벤처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20대에 좀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좀 좋은 경험들 같은 게 있을까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그 나중에 벤처를 하기 위해서 20대에 경험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경영, 아까 무슨 경영 능력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우선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이공계라 그러면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영을 전문으로 잘 배우는 사람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대 때 뭘 경험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에 가장 많은 경험은 우선 본인이 그걸 원한다 그러면 그걸 먼저 시행해 보는 게 어떠냐? 벤처 사업이다 그러면 20대 때 만약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거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예측하고 상상하고 계획하지 말고 일단 시도하면서 부딪혀보면 배우는 게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발 나갈 수 있다. 저는 만약에 그게 질문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먼저 시도를 해보라. 너무 계획 세우지 마라 하는 게 제 답일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뭐 IT나 기술 쪽의 벤처가 아니라도 뭐든지 뭐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런 것 같아요. 만약 수영을 배우고 싶으면 그 뭐 바다에 가서 수영을
뭐 물에 빠지 물을 먹더라도 좀 시작을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작하려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박사학위 받고 모셔. 네. 안녕하세요. 김정미라고 합니다. 전 사실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학이라고 그러면은 저 멀리 도망가던 수학학은 담을 쌓던 시인입니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인문학은 과거의 궤적이고 지금 이공계는 미래를 상상해서 계신 줄 모르고 제가 예. 이 부분에서 한마디를 하고 예. 가야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된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현재 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인문학을 왜 과거의 궤적을 훑어봤냐 하면 지금 현재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과거밖에 훑을 게 없었습니다. 인문학이야말로 상상의 소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공계 최고의 거두라고 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두 개를 갈라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참 난감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을 먼저 없애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보야 이제는 이공계야 누가 바보라는 건지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기 전에 이건 약간 안티가 생길 수 있는 제목이 아닌가. 저 같은 사람은 이 책 안 봅니다. 왜? 아 바보야 저는 이공계가 아닌데 야 바보야 이공계 아닌 사람한테 바보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아닌 그 오해를 저 같은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얼마만큼 봤을 때 설득력 있게 끌어당기는지는 보고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짧게 뭐 앞에 인문학에 대한 거는 저 계신 줄 모르고 제가 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실제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 책을 읽고 실제 인터넷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책 내용을 보시면 오해가 이제 풀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시면 좀 오해가 풀릴 것 같고 실제 바보야는 누구냐 그러면 현재 이공계에 있으면서 방황하는 이공계를 바보야로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이공계고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공계 더 저분이 더 이공계 같으세요. 이거 시적으로 얘기해 함축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백시장님을 오랫동안 했는데 알았는데 백시장님 사실은 그 조선과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조선 근처도 안 가셨어요. 내가 젊었을 그때 한 그 15년 전 이렇게 딱 봤을 때 굉장히 문과인 분들 옛날에는 내 주위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약간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네, 이제 네. 공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 여건상 그 뭐 인문계나 미대 이런 데 개념 있는 사람 다 공대 가서 취직을 하고 뭐 이런 그 나라가 이제 막 가난해서 성장한 산업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만날 때마다 아 굉장히 인문학적인 분이신데 네. 그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과를 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IBM을 가셔서 사업실장을 그때 하셨는데도 문과 이과 냄새는 거의 안 났어요 그 당시에도. 맞아. 저는 뭐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네. 인문적인 네. 이공계였다고. 네. 일단 뭐 복장을 보면 네. 차이가 나죠. 네. 자, 온라인에서요 연준명님께서 네. 엔지니어는 굳이 이공계가 아니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새 문과 출신들 프로그래머도 많고요. 근데 아까 10만 양병설에서 응용 분야가 응용 분야 10만 양병설은 응용 분야가 아닌 순수 과학 분야인지요? 아니 응용 분야인지? 10만 양병설의 대상들이 대상이. 응용 분야인지 아니면 과학 순수 과학 분야인지? 그 10만 양병설은 뭐 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네. 소프트 프로그래밍 이야기. 아 소프트 프로그래밍 네네 네. 응용 분야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응용 순수 뭐 다 합쳐서 네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대희님께서 공돌이들이 여자친구를 잘못 사귀고 잘 못 사귄다는 거죠? 별로 없어서 외롭게 지내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미팅 가서 공돌이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공대 학생들이 충분히, 저는 이공계지만 네. 충분히 여학생 잘 사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제 책에 뭐 몇 가지 방법을 처세술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적도 되어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사람과 소통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공계니까 그걸 안 해도 된다는 생각부터 없애야 됩니다. 네. 그건 사람하고 소통하고 창의적이 되는 건 이공계는 뭐 다 똑같은 겁니다. 네. 그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공계 그 어떤 편견을 깨면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연애를 좀 많이 하면 아무래도 인문학적 수양이 많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와이프는 이제 인문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면 이공계는 있잖아요. 뭐 이게 딱 보면 뭐 이게 CPU가 뭐 얼마고 이 자동차는 뭐 몇 기통이고 막 이러는데 그 저희 와이프는 뭐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네. 이상한 왜 아니 이게 편안하고 뭐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울려서 잘 사는 거가 이 세상이 아닐까. 그 제가 1학년 학생들 예전에 이제 그 입학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면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공대를 지원하게 됐느냐. 그 질문이 이제 그 질문 항목 중에 하나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공대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공대에 들어왔다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공돌이라서 여자친구를 잘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자한테 다가가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여자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표현력도 떨어지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빨리 한양대부터 만드세요. 연애학. 이공계, 이공계를 위한 연애학을 하나 만드십시오.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전은 이거 그 점수는 실습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소개팅 하면서 하는 거고. 공대생들을 네. 위한 연애학. 네, 연애학. 네. 실습 과정이 있어야 돼요. 꼭 실습이 있어야 돼요. 실습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기말 때 여학생을 데려오면 A뿔 주는 거죠. 네. 네. 그거 한번 만드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고 PD는 학교 네. 다닐 때 네.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 저는 저거 뭐야 저는 네. 1학년 들어가서 제가 처음 서클 만들었어요 제가 네. 스스로 네. 미팅 브라더스라고 이게 문과 얘기하는 사람이 저 바로 서클 미팅 몇 번 하셨어요? 미팅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42번 했어요. 그래서 미팅 브라더스의 룰은 뭐냐면 네. 무조건 그 7명에서 만들었는데 네. 무조건 한 명이 미팅을 하면 다 같이 나가야 돼요. 무조건 건수를 잡으면 무조건 그래서 미팅 최대한 많이 해보자 우리. 그리고 이제 제사 날이라도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일곱 명이 항상. 그래서 한 마흔 몇 번 했어요. 그 의외로 내가 이렇게 보면은 교수님 아들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그 힘들고 그래가 넘어올 수 있는 없는 장벽이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네. 그게 네. 아버님 모르시려고 마흔 몇 번씩 그게 아니라 아버님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누라가 모르는데 큰일 났네 지금. 자 근데 그 연준명님 지금 그 IT 개발자 10만 명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IT 개발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들도 많은데 한국 내에서는 이미 IT 개발자가 많은데 개발자들이 더욱 유입되면 개발자의 처우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개발자가 뭐 갑을병정의 정의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데 또 10만 명을 더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사회 구조의 문제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세계 경쟁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능력이 세계 경쟁에서 먹힐 수 있느냐. 아. 비근한 예로 뭐 중국 그 IT, 중국 소프트웨어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가 뭐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질과 양을 합쳐서 본다 그러면 우리의 개발 능력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은 중국의 10분의 1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 50분의 1 되고요. 네. 인도랑 비교하면 100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객관적인 자료로 저도 그렇게 생각 질과 양을 따져보면 네. 우리는 형편없이 모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습 수준의 프로그래밍 정도 해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연준영님 말씀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네. 네? 뭐 소프트웨어 하면 뭐 삼성 SDS 뭐 가불병정으로 용역 네. 받고 하는 것은 많아지면 더 큰일 나겠지만 이렇게 10만 양병한 다음에 이걸 하고 글로벌하게 네. 글로벌한 시장에서 우리가 이걸 한다면 상당히 시장이 엄청 큰 거니까 그죠? 네. 저는 이 책을 좀 더 사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그 의문이 좀 풀려질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 양적으로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보면 네.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면 코더라고 그러잖아요. 코더만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시스템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어널리시스 필요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필요하고 이렇게 디자인도 필요하는데 우리는 네. 자꾸 뭐 그 후배들이 코딩만 하는 프로그래밍만 네. 하는 걸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데 코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 중에서 네. 뭐가 네. 제일 중요하냐? 코더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시면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코더가 중요한데 만약에 10만 양병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밀고 나가면 네. 코딩을 배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코딩을 할 수 있는 분들 그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생깁니다. 네. 교육도 비즈니스가 또 나오겠군요. 그 네. 충분히 프로그래밍 네. 교육 네. 비즈니스가 충분히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IBM 같은 데도 옛날에는 자체 프로그램 이런 걸 했었는데 요새는 대부분 오픈소스고 그 미니멈만 그러니까 코더라 아까 말씀하신 네. 코더가 중요한데 그 코더는 핵심적으로 독창적인 그런 사람들 코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의 네. 95% 정도는 컴파일링하는 코더이기 때문에 자꾸 나이를 들면 뭐 통닭을 튀기러 간다는 등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네. 거죠. 네네. 진짜 필요한 독창적이고 하루에 20라인이라도 자기 독창적인 걸 쓸 수 있는 코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한국은.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 뭐 달기 문제, 달걀 문제지만 시장이 네. 좀 누군가가 그 뭐 어떤 형태가 간에 글로벌 시장, 글로벌하게 오픈된 시장을 열어주는 뭔가는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선도자가들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하지. 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온 것 같고요. 허성현님께서 이공계 분야도 난이도에 따라 전공자 아 잠시만요 이분께서 선생님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네 100세 시대에 다모작 이공계가 좋다는 백 대표님 기사를 봤는데 직업적인 면을 말씀하신 건지요 그것이 그 제가 뭐 인생 삼모작이라는 뭐 이야기를 기사에 나온 거를 뭐 제 의도하고 조금 틀리게 나간 건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나이를 끊어서 그때 기사에서 있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마치고 한 45세나 40대 후반까지 첫 번째 직업을 가지고 그럼 뭐 공부한 대로 가는 게 그렇죠. 대부분일 겁니다. 그다음에 45세 이후부터 한 65세까지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걸 하면 어떨까 네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네. 65세 이후는 이제는 그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 물러나야 될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직업 네. 봉사하는 형태의 직업을 가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직업은 직업적인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백 대표님은 세 번째 스테이지에 지금 가 있는 아닙니다. 나이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군요. 네. 오케이. 자, 다음에 한대희님께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국제 특허 괴물들에게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술 사업화 마인드를 가지고 특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분 특허 관련돼 가지고. 특허 신경 써야죠. 네. 네. 특허 지금 말씀하신 분. 제가 며칠 전에도 특허 변호사를 한번 같이 만나서 이공계를 위한 그 특허 법률 네. 뭐 이런 걸 따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어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결국은 많은 개발자들이 결국은 특허를 만들어내고 네. 이 노력에 대해서 개인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주고 네. 뭐 조직은 또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많이 알고 그 많이 그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특허를 내는 개인한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이미 뭐 법적으로는 다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몰라서 활용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벌 경제 전쟁의 시대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순수 학문입니다. 네. 우리 지금 고학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특허 못지않게 순수 학문에서의 어떤 실력 이게 이제 오픈돼서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자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노벨상을 가져와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자, 그럼 이제 약간 길어졌는데도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걸 하죠. 네, 먼저 교수님부터. 네. 네. 인터뷰 참석해서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이공계 학생이나 아니면 이공계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네. 하시기를 권투를 빕니다. 네네. 저는 아까 참석해 주신 그 분의 질문이 저는 제일 감명 깊었습니다. 네. 네. 바보야는 현재 이공계에 있으면서 네.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 이공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네. 저는 일단 이공계를 선택하신 것은 그 운명입니다. 우리의 네. 운명이라 생각하셔야 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전략을 세워서 행복하죠? 아, 저 행복해요. 네, 행복합니다. 저도 간증할까요? 그래서 이공계가 행복해야 우리 국가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사실 뭐 저도 한마디 하고 조각상 한마디 저도 뭐 이공계 나왔지만 지금은 좀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다른 일 많이 할 수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기술을 안다는 것이 이해한다는 것이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이공계 쪽을 했다는 것이 되게 지금 이공계 일을 안 하지만 다른 분야 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이 사실은 두 사람이 한 책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두 권의 책인데 그 백 대표가 제가 두 분을 성격을 알기 때문에 백 대표가 얘기한 것들은 그 이분이 이공계를 나왔지만 사실 문과적인 소양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그 오래된 경험들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우리 그 김 교수님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자기가 좌절감에서 왜냐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매뉴얼처럼 썼는데 사서 읽어보시면 뭐 기존에 나왔던 어떤 책들은 그냥 좋은 얘기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건데 이 책은 그 겉에는 시집 같지만 사실은 내부에는 아, 굉장히 인생의 네, 네. 좋은 매뉴얼들이 네. 그 믹스돼서 써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그 두 저자가 이 글은 어떤 사람이 썼고 이 글은 어떤 사람이 썼는 거는 이 사람들을 많이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 보는 저자들은 이 두 사람이 막 섞여서 썼기 때문에 좀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가 씁니다. 이 부분은 그 김 교수님이 썼습니다. 이렇게. 네. 자,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CNG 방송 그 바보의 이제는 이공계야 두 분의 저자님 모시고 생방송 토크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